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호사 국가고시 성인 간호학을 맡은 노성신입니다. 이제 국가고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몰랐던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셔야죠. 성인 간호학은 1교시에 이제 70문제 모성 간호학이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하시고, 4주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최대한 합격을 많이 할수 있도록, 100%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요. 모의고사 그책 보면은 8회까지가 있는데 70문제씩 해서 8회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550에서 60문제 정도 되죠? 저한 500문제라고, 뭐, 같은 문제로 치면 한 500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서를 이제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기본서에 있는 그 문제는 꼭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서에 있는 문제는 꼭한 30%가 나와요. 그럼 거기 30%,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문제도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 거예요. 기출문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눠드리는 게 있어요. 나눠드리는 건데, 이 나눠드리는 문제는 예전하고 많이 틀린 게, 사례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갖고 오는 문제는. 그래서, 갖고 오는 문제는 거기에 답하고 해설까지 같이 있거든요. 답하고 해설까지 같이 있는데, 공부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물론 다른 과목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알거든요. 힘든 거 아는데, 그 예습을 못 한다 하더라도 예습 해오시면 좋죠. 예습 해오시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왜 뭐가 틀렸는지 체크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정안 되면 꼭 복습을 한두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문제풀이 두번 이상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모른다 하는 거는 한 두세 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거 나눠드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다음에 짬짬이 해야 되거든요. 네, 공부를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이죠. 뭐 잘한다기보다는 일단은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1월이니까 이게 모의고사가 이번에는 좀 2주 좀 당겨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들어갑시다. 성인 간호학이 가장 뭐 어렵다고는 하는데 다른 과목도 다 어렵잖아요. 자, 거기 한번 그 우리 목록 한번 보실래요? 1, 2, 3, 4, 5, 6, 7, 8로 되어 있는데 저는 성인 간호학 모의고사만큼은 단원별로 해놨어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이걸 섞어놓으면은, 우리 예비 선생님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특히 신경계 내분비계 쪽으로 가면은 더 힘들어.